역시 투스타일 완볼 되는 과정까지는 슬라이더 승부가 맞습니다. 삼진 진도 역시 슬라이더. 그렇네요. 네. 견디하게 내느냐. 가끔가다 이제 포크볼도 던지는데 슬라이더 1세기 전병도 공격하기 위한 요체 어떻게 나올지요? 네. 기아 타자들은 전병도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멀겠죠. 그렇습니다. 네. 우타자를 상대하기 좀 필요한 볼인데요. 네. 볼 카운트 2&2. 쌩 역시 면하고 이번엔 안쪽으로 떨어지는군요. 아주 좋은데요. 네. 김원섭과 김선빈. 최근에 기아 타이거스의 팀 세터들이 상당히 좋은데. 네. 그렇다면 이제 박만현 선수 한명이 지금 될 것 같은데요. 쌩 위드에서 봤습니다. 자, 오늘 메타자 승부에서 3명을 주고서 네. 이 3명의 삼진이 모두 한국 스타일 존에 비슷하게 형성되는 슬라이더로서 지금 기아 타자도 모두 볼에 뺏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슬라이더의 그렇죠. 네. 그 제구가 조금 잡히면서 공격적인 측면으로 좀 돌고 있습니다. 넘게 나갑니다. 오중간 쪽입니다. 오중간 완전히 깨뜰 수 있을 듯 갈랐습니다. 펜스까지 올라갔고요. 잘 보고 2루, 2루에 안착합니다. 1사에 있다는 2루. 오늘은 전병대 슬라이더. 변하고 잡아 당겼습니다. 페어입니다. 좌측에 떨어집니다. 땡글땡글 펜스 근처까지. 차일복이 홈에 들어왔습니다. 김정의 1타점 1호타. 기아 타이거스가 위기 탈출하고 먼저 기선제압. 1대0 기아 타이거즈. 어떤 야구가 어제 비로소 나왔다고 위기 3타 2방으로 또 오늘 선수점 올립니다. 네. 2루타 2방으로 결국에는 점수를 뽑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인데 아 이번에 잘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네. 조금 전에 우측으로 밀어친 타구로 짧게 끌어치는 수영이었다면 지금은 떨어지는 변화고 손목이 조금 타이밍이 빠르네요. 쟁 삼진! 아, 6구에서 봤어요. 결국에는 역시 또 전병기의 슬라이더 맞게 슬라이더로 처리하는군요. 지금 내주긴 했지만 이후에 추가 실점을 안 했다는 점을 주의합니다. 정말 잘 그려칠 수 없죠. 오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진! 벌써 2기로 삼진 처리하는 로페즈. 오늘 첫 번째 삼진. 김성빈 선수의 어떤 스트라이크 존에 또 다르거든요. 아, 그렇죠. 4구 3진! 결국에는 개원하구에 3진 당하는 김성빈 스탠딩 3진. 오늘 네. 이 슬라이더에 지금 다 당하고 있어요. 네. 네. 오늘 3진 5개째인데요. 문제는 골반의 트렌트로 1을 받아서 잡아가겠는데 빠져나갑니다. 김경수기 아파. 1번 타자 정근우가 초로 2볼 타석에 임은 2번 타자. 3볼 2루 갑니다. 1루 경고 2루 1루에서 세이프됩니다. 정근우 올시즌 7번째 도루 성공. 중요한 타이밍에 도루 성공. 그리고 3볼에 몰립니다. 정근우 나왔는데 2볼에 다소 지금 제구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주자를 묶어놓는다는 생각보다는 번트를 대주겠다는 어떤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신경을 안 썼거든요. 네. 그 틈을 또 놓치지 않습니다. 아, 로펜 3구째 또 외곽으로 빠집니다. 브로킹 됐습니다. 그 사이에 뜹니다. 3도 3도 던지지 못합니다. 짧은 순간인데요. 정근호의 직진력이 좋고 정다는군요. 뛰어난 집중력이 공에서 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 정도면은 1루 주자가 3루에 스타트 걸기가 쉽지가 않은데 스킵 동작 보세요. 아, 좋네요. 스킵 동작이 좋네요. 네. 이미 스킵 동작이 힘있게 나가면서 네. 눈에 딱 공에서 멀어지는 순간에 이미 바로 스타트를 걸어주거든요. 이 탄력에 의해서. 네. 네. 스킵 동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됩니다. 내야진들이 또 전진도 있고 원투에서 좌익수 앞에 떠지는 안타. 정근우가 여유있게 홈까지 들어옵니다. 1타점 동점타 박종권. SK가 1대1을 만듭니다. 다시 원점. 참 흐름이 매끄럽죠. 점수 내는 과정이 어떤 상황에서의 주자들의 역할 그리고 진루타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전에 갔다 놓고 그 박종권 선수의 어떤 짧은 스윙 기력을 맞춘다는 감이 나오거든요. 그럼요.
드물 카운트. 스윙 전교는 유인구에 당하는 홍재호. 슬라이더인데 마지막 유인구는 네. 달르는 1루와 2루. 기아 타이거스가 3회 이어서 4회. 최초 맞췄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좌우그레타 1루자 신동규의 3루 통과해서 홈까지 1루자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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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루에서 3루에서 아웃입니다. 하지만 자, 한 점은 만들어냈습니다. 한 점은 냈지만 이영곤 선수의 지금 3루에서 아웃은 그러면 조금 무리하지 않은 점수는 2대1. 그 주인공은 김주영 선수였습니다. 오늘 김주영 선수만이 타점을 만드네요. 2대1, 1대1의 균형은 깨졌습니다. 이제 SK 와이번스의 연장 11회 말로 넘어갑니다. 이천입니다. 다음에 네. 수비 전환이 빨랐다는 점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일루주자 박진만 선수가 이건 무조건 뭐 항상 빠졌다는 생각으로 이룰 때였고요.